이것은 2023년 11월 8일에 한 레스토랑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영상 속의 남성은 전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장관인 44살의 쿠안디크 비신바예프이며 여성은 그의 아내이자 유능한 점성술사인 31살 살타나트 누케노바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날 살타나트는 남편 쿠안디크의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만행으로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이자 중앙아시아의 거인으로 불리는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은 국민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살타나트는 1992년도에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카자흐스탄 북동부 파블로다르에서 태어나 부모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빠가 한명 있었는데 형제 간의 우애가 매우 각별했으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착한 성품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녀로 알려져 있는 살타나트는 주위의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녀는 영국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녀의 오빠는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사업가였던 그녀의 아빠는 언제나 자녀들의 결정을 존중해주며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온 그녀는 은행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어느 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점성술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사실상 그녀가 점성술에 대해 흥미를 갖기 시작했던 건 9살 때 점성술에 관한 책을 생일 선물로 받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몇년 전부터 살타나트는 고객들에게 상담을 해주며 점성술사로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로 부부나 가족 내의 문제 또는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돕고자 노력했고 언젠가 오빠와 함께 점성술 학교를 여는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성술사가 되기 전에 살타나트가 남편의 폭력 때문에 힘들어하던 친구를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가 여성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돕는데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따뜻한 성품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그녀는 점성술사로 빠르게 자리매김해갔고 그녀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몇주 전부터 예약을 해야 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5월의 어느 날, 한 남성이 상담받기를 원했지만 혼자 오는 남성 고객의 예약은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정중히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성은 SNS를 통해 살타나트에게 메시지를 보내왔고 그녀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연락을 하게 됐다며 조심스레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하며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지만 살타나트는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3년간 만나온 연인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기도 했고, 새로운 연애보다는 커리어를 쌓는 것에 열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성은 그 후에도 그녀에게 여러 차례 더 데이트 신청을 했고, 사랑에 관한 신화 문구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애정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달 동안의 집요한 구애 끝에 2022년 8월, 살타나트가 마침내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면서 둘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 남성이 바로 앞서 나온 CCTV 속의 남성인 전 카자흐스탄 장관입니다. 쿠안디크는 1980년도에 카자흐스탄의 남부 지역 키질로르다에서 출생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부유한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았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제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가 무역 및 경제개발 부차관으로 재직하다가 2009년 5월에는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당시 그는 최연소 보좌관으로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고 매스컴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5월 국가경제부장관을 역임하게 됐지만 8개월 후인 2017년 1월 10일 그가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이 되어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만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쿠안디크는 두번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첫 결혼에서 얻은 3명의 자녀와 두 번째 결혼에서 얻은 1명의 자녀까지 총 4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타나트와 만나기 시작했을 당시는 싱글이었으며 그녀를 보자마자 결혼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살타나트와 쿠안디크는 어렵게 만남이 이루어진 만큼 금세 가까워졌고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이 큰 사랑을 보여주던 쿠안디크는 매 순간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만난 지 4개월 만에 쿠안디크가 청혼을 하게 되고 살타나트가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쿠안디크의 이혼 경력과 수감 전력을 알고 있던 살타나트의 부모님이 결혼을 탐탁치 않아 했지만 결국 두 사람의 바램대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 날 신부는 너무도 아름다웠고 2023년 2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는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2023년 11월 8일 살타나트가 친구로부터 러시아의 인기 가수였던 디마빌란의 콘서트 티켓을 얻게 되었고 평소 디마빌란을 많이 좋아했던 남편 쿠안디크와 함께 가기로 합니다. 콘서트장에 도착한 부부가 한참 즐기고 있을 때 쿠안디크가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상대가 여성이라는 것을 살타나트가 눈치챕니다. 이에 쿠안디크가 일적인 연락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그녀가 계속 따져묻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몇 달 전인 9월에도 남편 쿠안디크가 신혼집 침실에서 다른 여성과 몰래 잠자리를 가졌다가 들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살타나트가 일 때문에 늦게 돌아온 날이었는데 집안에 들어섰을 때 여성의 향수 냄새가 났으며 베개에 남은 립스틱 자국과 쓰고 버린 콘돔이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 일로 그녀가 쿠안디크와의 관계를 그만 정리하기 위해 집을 나가기도 했었지만 다신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용서를 빌던 그를 받아주게 됩니다. 말다툼이 오가던 부부는 저녁 7시쯤에 콘서트장을 떠나 아스타나에 위치한 바우라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쿠안디크의 사촌이 소유하고 있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9시 15분경 레스토랑 건물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부부의 모습이 CCTV 영상에 포착됩니다. 그리고 3시간 후인 12시 45분경에 부부가 건물 밖에서 다시 모습을 보였고 여전히 두 사람의 분위기는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온 살타나트가 전화기를 사용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오빠에게 남편과 헤어질 것이며 택시를 불러 집으로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쿠안디크는 그녀를 잠시도 가만두지 않았고 살타나트는 그런 상황에 매우 지쳐있는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부부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 듯 보였지만 그가 그녀를 벽 쪽으로 밀어세우고는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뭔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는 약 20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살타나트는 그 장소를 빨리 떠나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쿠안디크로부터의 심리적인 압박과 육체적인 공격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0분경 두 사람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왔고 살타나트는 바로 VIP룸으로 향했으며 쿠안디크는 술과 잔을 가져갑니다. 7시경 부부가 다시 건물 밖에서 포착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살타나트가 바지를 입지 않고 롱코트만을 걸치고 있었고 쿠안디크는 셔츠를 입지 않고 자켓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살타나트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런 그를 그녀가 멀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7시 16분경에 부부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아 보였으며 CCTV 분석을 통해 당시 그녀의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그날 건물 안을 나갔다 들어왔다를 수차례나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살타나트는 7시 16분에 들어온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살아나가지 못했습니다. 쿠안디크가 갑자기 뒤따라오던 그녀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세게 흔들면서 한쪽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살타나트를 여러 번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하게도 발차기를 하듯 발을 매우 높이 들어 그녀를 그대로 차버렸습니다. 그가 폭행을 멈추고 그만 자리를 옮기는가 싶더니 다시 되돌아가 머리를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살타나트가 힘겹게 일어나 캐비넷에 기대어 겨우 서 있었지만 그의 만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른쪽 손으로 그녀의 어깨 쪽을 얼마나 세게 쳤는지 그녀가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심하게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쿠안디크는 머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의 목을 조르며 벽 쪽으로 다시 밀어넣었고 그녀를 한 대 더 치고 나서야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고 안타까운 이 상황이 이제는 끝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살타나트가 그에게서 달아나기 위해 돌아서려 할 때 그가 되돌아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갑니다.
어떠한 방어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무서움 속에 살타나트가 그대로 넘어져 버리자 그가 머리채를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옆에 있던 화장실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약 1분 30초가 지난 후에 화장실에서 나왔고 그가 살타나트의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VIP룸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때가 오전 7시 20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2시간이 지난 오후 8시경 레스토랑에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슬프게도 살타나트가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VIP룸에서 12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쿠안디크가 촬영했었던 일부 영상들이 그의 휴대전화에 담겨 있었으며 그것들은 너무 끔찍하다는 이유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관계자들에게만 공개된 그 영상 속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살타나트가 견뎌야 했던 잔인한 폭행과 고문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그녀는 머리에 가해진 수십 번의 충격으로 심각한 두부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온몸에는 셀 수 없는 멍자국과 상처와 목이 졸린 흔적들이 있었으며 코뼈는 완전히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뇌 안쪽에 있는 가느다란 혈관이 터지면서 뇌 속에 피가 고이며 발생하는 두개강 뇌출혈로 인해 그녀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며 이후 호흡곤란과 심정지가 오게 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VIP룸에 들어갔을 때 한 여성이 담요로 쌓여져 소파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살타나트였습니다. 몸은 차가웠고 맥박은 없었으며 그녀가 사망한 지 적어도 6시간 정도는 지났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옷들과 물건들이 여기저기 어지럽혀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유리잔과 빈 와인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타나트의 부서진 손목시계와 긴 머리카락 뭉치도 발견됐으며 특히 부서진 화장실 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서자 타일이 심하게 깨져 있었고 여기저기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쿠안디크와 레스토랑 소유주인 쿠안디크의 사촌이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의심하며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오래 걸리지 않아 쿠안디크의 휴대전화에서 살타나트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는 수십 개의 영상을 발견합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줄로만 알았던 그녀가 결혼 직후인 2023년 1월경부터 남편 쿠안디크로부터 폭행을 당해오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집니다. 살타나트가 카자흐스탄에서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잘 알려져 있던 남성의 전 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쿠안디크가 알게 되면서 처음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쿠안디크는 자신도 알고 있는 그 남성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에 분노를 했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질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녀의 전화기와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그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고객들의 예약을 모두 취소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는 것까지도 제한을 했고 그녀의 사회생활을 단절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1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그녀가 총 12차례씩이나 쿠안디크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시도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심한 폭행을 일삼았으며 폭행 당시를 촬영해 그녀가 도망가기라도 하면 대중들에게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살타나트는 그 영상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많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지인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해왔던 그녀가 그렇게 비극을 맞게 됐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도 마지막까지 그녀가 살기 위해 화장실로 피했었지만 쿠안디크가 음악 스피커에 금속 삼각대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폭행으로 그녀가 쓰러졌지만 쿠안디크는 그녀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졸랐습니다. 살타나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그는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레스토랑의 소유주인 사촌에게 달려가 CCTV 영상들을 삭제하도록 요청을 했고 직원들에게는 구급차를 부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사촌의 도움을 받아 범행의 흔적을 숨기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은 오후 1시경에 쿠안디크의 사촌이 담요를 집어들고 VIP룸으로 향했다가 잠시 후에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사촌은 쿠안디크의 끔찍한 만행으로 살타나트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쿠안디크가 구급차를 호출하기 5시간 전에 의사도 경찰도 아닌 한 익명의 점성술사에게 연락을 해 살타나트의 상태를 설명하고 괜찮을지에 대해 물어봤으며 오후 4시경에는 한 여성과 VIP룸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이들의 방이 살타나트가 쓰러져 있던 곳 바로 옆방이었으며 당시 샴페인 한 병을 함께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여성이 쿠안디크의 애인이었다는 말이 있었지만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에는 그가 살타나트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근처 호텔 주변을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시각에 그녀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던 것으로 꾸미기 위함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후전 카자흐스탄 국제경제부 장관 쿠안디크와 그의 사촌이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2024년 3월, 이날 재판 과정이 SNS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살타나트의 죽음에 가슴 아파했고 한 남자의 잔인함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쿠안디크는 살타나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그녀가 술에 잔뜩 취해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녀의 두부 외상은 적어도 13번 이상의 큰 충격을 받아야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많은 술을 마신 후 흥분해 있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쿠안디크는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13일 법원은 쿠안디크에게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며 2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그의 사촌에게는 범인 은닉죄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는 가해자는 고작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살타나트의 비극적인 죽음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더 엄격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대중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카자흐스탄 전역은 물론 국경을 넘어 뉴욕, 베를린, 런던, 이탈리아 등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살타나트의 죽음을 애도하며 가정폭력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카자흐스탄 여성들은 이전에도 수없이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었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외치는 소리에 마침내 카자흐스탄에서는 일명 살타나트 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이 사법체계를 통해 빠르게 제정되었습니다. 살타나트 법은 2024년 6월인 이번 달부터 바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이 범죄로 규정이 되며 신고가 된 모든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어로 살타나트는 승리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살타나트는 자신처럼 두려움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할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비록 그녀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